자, 이제 로고 디자인을 하실 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필 칼라로 되어 있는 여기 단색이죠? 예, 단색으로 만든 거뭐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글자라든가 뭐 그런 거에다가는 다른 컬러를 준다거나 요런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글자에다가 테두리 넣는 거를 이렇게 시도하는 분들 많아요. 잠깐만. 이거는 하얀 테두리, 하얀 바탕에 필 칼라에다가 테두리를 주겠다. 보통 이 구조죠. 이 구조로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테두리를 막 올립니다. 여기 맨 위에 옵션 바를 보시면서 쭉 올리다 보면 어때? 스며들죠? 이상해. 하얀색 글자였는데. 다시 한 5포인트 정도로 놔볼게요. 여기 일단 제일 먼저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요런 걸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나쁘진 않아요. 요거 누르면 테두리가 바깥쪽으로 퍼져나가요. 제가 수치를 올려볼게요. 근데 구조상 이 구조는 아무리 여러분이 눌러놔도 이런 느낌밖에 안 나와요. 그뭐 사인 디자인이나 이런 데가 다 로고가 확 부각시키려고 영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샘플링을 제가 여기 밑에 아트보드의 끝부분에다 네모난 박스를 하나 그려놓을게요. 샘플링입니다. 자, 요거랑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글씨 도안을 만드는데 친한 친구가 가장 쉽게 찾으시려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그래픽 스타일이라고 해요. 예, 그래픽 스타일들.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로고. 너 이런 거본적 있어? 글씨인데. 한번 얘는 한번 눌러볼게요. 야, 멋있다. 이건 디폴트. 바로 이 친구를 아셔야 됩니다. 어피어런스. 우리말로 하면 모양이란 뜻인데요. 모양을 한번 느껴보시죠. 일단 첫 번째, 어피어런스는 여러분 레이어 구조는 아시죠? 레이어가 위에 뭐가 있고 아래 뭐가 있고 한데 구조상 스트로크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어피어런스 창은 애용을 많이 해주세요. 별, 뭐 햇빛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피어런스, 모양새. 일단 간단하게는 테두리를 올려줄 수도 있고요. 스트로크 창이 여기 나오기도 해요. 아이, 저기, 이게 기본이야. 기본.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다 있어서, 뭐, 대시 원하면 대시를 누를 수도 있고, 일단 기본형 하나를 등록시키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이걸로 샘플링화 하는데 요거는 아마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배웠던 분들한테는 이건 진짜 모르는 아직도 이걸 모르서 일러스트 하면서도 글자에다가 테두리를 아래는 검은 선으로 만든 애 위에는 하얀색 글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얘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니까 얘를 앞으로 잘 알고 써보세요. 자, 일단은 변화를 제가 줘보겠습니다. 뭐, 좀 작게 좀 줄여놓고 볼게요. 얘가 오리지널입니다. 이 크기가 줄어드는 옵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 매번 이렇게 맞추기 힘드시면은, 크기 변화를 아예 규정 짓는 기본이 되는 컨트롤 K 설정 중에서 요 2개 설정. 여기 특히 선 두께가 나는 안 변했으면 좋겠어. 스트로크 웨이트. 코너는 변하는 건 기본으로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자, 얘가 어떻게 바뀌나 구경 한번 해보시죠. 일단 오리지널, 이건 베리에이션. 자, 보자. 둘다 동일한 6포인트짜리 두께인데요.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스트로크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트로크를 끌어내려 볼게요. 둘다 선의 두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틀려요. 모양이 틀리고요. 두 번째, 얘는 외곽으로 나간 거였습니다. 잠깐 구조를 볼게요. 이걸 펼쳐볼게요. 이걸 기준으로 놓고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구조, 얘는 뭐야? 보통 필 칼라 위에 선이 올라가 있는 게 기본 옵션인데, 저는 필 칼라를 아래나 위로 레이어 끌어올리듯이 이걸 아이템이라고 해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이걸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필이라는 아이템을 스트로크 위에 올리게 되면 선 두께가 아무리 두꺼워진다 하더라도 둘다 동일한 두께인데 완전 모양이 틀립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두 개의 선 두께가 동일해 보이는데 얘는 스트로크가 밑에 여러분 밥상의 그 상다리처럼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하얀 색깔의 그 어떤 박스를 올린 거라고 스티로폼 칼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기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큰 변화는 아니지만 현재 보이는 이 현재 이 스트로크에다가 자, 이 스트로크를 선택했다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스트로크 아이템을 선택하셨네요. 예. 아이템 복제를 좀 해주세요. 아이템 복제를 했습니다. 이 복제한 아이템은 동일한 그 형상을 좀 띄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애의 글쎄요. 안쪽에 있는 애의 컬러 스와치도 이 자체 내에 들어가 있어요. 자, 안쪽에 있는 거는 빨간 색깔 넣어주시고요. 잠깐만. 테두리 좀 가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느낌 어때요? 괜찮아요? 다른 것좀 시도해 주세요. 아, 역시 베리에이션이 필요합니다. 요번에는요, 요 색깔은요, 점선으로 처리해 주시면 어때요? 점선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모양인데, 이 선이라는 스트로크 아이템과 필 칼라 아이템을 복제를 해서 완전히 새로운 애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죄송한데요. 여기 검은 선이 여기 하얀 색깔의 필 칼라 그 사이에 끼면 안 될까요? 아이고, 진작 말씀하셔야죠. 아이템 복제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한 아이템을 복제, 듀플리케이트 한다고 얘기합니다. 12 위에 20이 올라가 있고 20을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얘를 꼭 눌러놓고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 보면서 애들을 편집해 줍니다. 다시 해봐. 얘를 끌어내리라고 해봐. 야, 왜안 보이는겨? 당연하죠. 13보다 가늘어야 돼요. 보이네. 보이지? 보이네요. 모서리가 둥글게 아니에요. 스트로크의 끝부분을 둥글게. 잠깐. 모양새 좀 보여드리죠. 여기 왜 둥근 거야? 진작에 둥글게 시도를 했어야 돼. 그런 걸 원한다. 왜 둥근 거야? 얘는 왜 모나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걸 글씨에다가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라데이션 넣을 수 있고, 패턴도 넣을 수 있고 그래요. 원래 구조가 그래요. 자, 요거 구조는 너무 헷갈리실 것 같은데 바닥에 20포인트짜리 깔고. 요 핑크 색깔의 대쉬 라인 깔아봤고요. 그 위에 7포인트짜리 넣은 거고요. 그 위에 흰색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시험으로 실험적인 방법으로 야, 너 들어가라 등록. 너 들어가라 등록. 너도 한번 들어가라 등록. 벌써 제가 집어넣은 것만 해도 여기 세 개의 아이템 형태 다르게 꾸며서 등록을 해봤네요. 자, 우리 글자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이 바보야, 왜 이렇게 쓴 거야? 이거 바보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거 사양. 디폴트로 놓으면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정한 대로, 포토샵 배우신 분들은 레이어 스타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찍고 레이어 스타일, 그래픽 스타일. 이건 뭐야? 예. 각각의 크기나 이런 걸 고려해서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기본형이었죠? 못 써먹겠네요. 요거 어떨까? 아니, 이건 그렇고. 요거. 선의 두께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건 선이나 모양 자체를 이 크기를 좀 고려해서 늘 등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모르고 아래 아이템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설정 이야기 나왔었죠? 설정 파트로 가서 샘플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녀석을 샘플링 해야 되겠다. 컨트롤 K 크기를 고려를 해서 큰 어른이 신는 신발과 어린이가 신는 신발은 크기가 틀려요. 야, 이 정도면 충분한 샘플링이 됐는데 검은 선좀 올려주고 자, 이걸로 잠깐만 달랐다는 표시 한번 내드릴게요. 요런 컬러는 어때? 다른 느낌이 모델
버전에서 느껴지네요. 등록, 고맙고, 얘를 찍고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저 뾰족한 거는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안한 저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모서리는 항상 둥글게 해야 돼. 여기도 뾰족하네. 그러니까 로고 자체에서 이런 스타일을 넣고자 할 때는 꼭 어피어런스를 거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양새가 진짜 예쁘게 나옵니다. 자, 됐나? 검은 선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꾸며봤던 모양이었는데, 예, 물론 이제 화려한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얘는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사용해요. 이거 외에도요, 컬러는 단색의 노란 색깔인데, 약간의 그라데이션 넣은 느낌, 밑에 좀 어둡고, 아니, 여기는 오버레이 느낌. 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필 아이템을 추가를 해주면 위에 쌓이고요. 필 아이템 중에서, 오버레이라든가 블렌드 모드로 아주 친한 친구가 바로, 화이트 앤 블랙, 이런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많이 개입되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필 칼라 그라디언트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라디언트 툴로 이렇게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선택한 필 아이템을 펼쳐 내리고 블렌드 모드를 쓸수 있는 트랜스페어런스 패널을 띄운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오버레이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블렌드 모드죠? 아니면 뭐 오버레이가 눈에 안 띈다면 멀티플라이라던가 뭐 다른 하드라이트, 밝은 계통의 라이트, 오버레이, 소프트 라이트. 아, 요건 좀 너무 진하네요. 불투명도를 좀 건드려 볼까요? 컬러는 여러분들이 또 얼마든지 수정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어때? 별론데? 별로면 가리셔도 돼요. 가리셔도 되고 다른 시도. 요걸 쓰고 있다면 그라디언트, 이 그라디언트라는 증거 대볼게요. 노말. 그 다음에 불투명도는 높여보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펙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친구인데, 자, 보통은 어려워 보이니까 많이 경계를 합니다. 중간에 회색 계통으로 한번 넣어보고 빼본 다음에 해주면 오버레이가 잘 먹힐 것 같네요. 완전 블랙은 시커멓게 보입니다. 요거는 네. 자, 지금 제가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좀 복잡하시죠? 자, 여기다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appearance, 예, 관제탑. 너 미안한데, multiply 한번 해보자. 여기가 약간 어두워진 느낌 들죠? 아니면 컬러 번호는 어떨까? 자주 쓰진 않지만, 아니면 스크린 모드? 너무 빛나 보이잖아. 예, 너무 빛나 보이네요. 하지만 예, 이 회색이 다시 마음에 안 드신다면 잠깐 이게 저 그라디언트 편집기는 안 붙어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현재 있는 애가 바로 얘고요. 참 복합적으로 알아야 돼서 거의 글쎄요 뭐 영상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애프터 이펙트 같은 느낌? 속성들이 막 펼쳐 내려가는 느낌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예, 아유 이건 뭐야. 근데 지금 보여드린 건 상당히 장점이 있는 스타일이 됐습니다. 예, 제가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도형 갖고 출발하는데 작업하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글씨입니다. 제가 패턴은 안 보여드렸는데 패턴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샘플링 돼 있는 애들을 참고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저필 컬러 들어가 있고 스트로크 컬러는 뺐네. 스트로크 컬러는 제가 여기에 어울리는 컬러 중에 푸른 색깔을 넣어보겠습니다. 테두리를 좀 올려볼게요. 느껴지시죠? 아이고, 아유 복잡해라. 복잡한 게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여기다 떨어뜨리고 테두리 좀 올려주고 모난 부분을 둥글게 처리해주면은 현재 대상에서는 이런 데가 좀 처리가 됐네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패턴은 마음에 안 드시면 본인이 만든 패턴을 스와치에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때? 공식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은. 네. Be health. 뭐 이렇게 한다거나. 자, 기본형으로 출발해서 완전히 다른 로고가 탄생이 됐나요? 이거 등록은 어떻게 하지? 등록. 등록은 현재 본 걸 보고 냅다 던지면 일러스트는 웬만하면 등록을 해줘요. 자. 아, 별로죠? 여기서 작업하는 애들은 여기서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피어런스, 약간 미지의 패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혹시 다양한 어피어런스를 원하시는 분들, 여기서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 않는데 그래픽 스타일에서 보시면 진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좀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씨 효과, 기타 나머지 네온 효과, 이미지 이펙트라든가 뭐 많이 있네요. 글씨 이펙트 한번 좀 추천해 드려 볼게요. 라이브러리, 스타일 라이브러리입니다. 본인이 만든 것만한 느낌은 안 나오는데 구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항상 기본은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컬러. 그리고 누르기만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구경해 보세요. 쓸일 없죠? 이거 쓸일 없네요. 아, 아니다.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겹치냐? 궁금하시면 어피어런스가 답을 해줍니다. 뭐 누르시면 바로 나오니까. 예술적인 느낌이 좀 들고 뭐 이펙트 들어가 있고 웬만한 던지기만 하면은 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거를 하나 고르신 다음에 바꿔보시는 그런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겹치는 거였나? 네,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소개해드릴 만한 그런 내용보다는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부분으로 제가 잠깐 드려봤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걸 계속 누르고 있네. 못 찾았어요. 뭐 하다가 이것밖에 못 봤습니다. 이 구조는 이 많은 이펙트들이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가려도 되고. 필이 왜 이렇게 많아? 드롭 샤도우 들어가 있네요. 하지만 단순한 건 여러분들이 바꿔서 조금씩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